여름에 기온 30도가 넘어가고 습도 99%를 찍으면 결국 대안은 반바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바지는 딱 여름에만 입는 옷이다 보니까 비싼 돈 주고 사기 뭔가 좀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 입기 좋은 반바지 다양하게 딱 골라서 추천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은 가성비 반바지, 그리고 두 번째 더운 날씨에도 스타일 살릴 수 있는 포인트 반바지. 물론 다양한 소재로 가져왔으니까 여름에 입을 반바지가 필요하셨다면 이 영상으로 미리 준비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스웻 소재의 반바지가 워낙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는 반바지다 보니 진짜 이쪽은 큰돈 안 쓰고도 멋있는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 얇은 소재, 그리고 편안한 핏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잡은 제품으로 골라와서 평소에 편한 반바지가 하나 필요했다면 절대 실패 없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유니온 스튜디오의 원턱 와이드 스웻 하프 팬츠. 일단 만 원대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이 너무 혜자입니다. 이런 스웻 반바지는 그냥 편하기만 하면 장땡이지 하고 핏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통 작은 제품으로 고르게 된다면 뭔가 진짜 운동복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데 얘는 적당히 와이드한 핏을 낼 수 있게 턱 디테일이 들어가서 그냥 요즘 대학생들이 입을 법한 캐주얼한 감성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반바지들 입다 보면 막 흘러내리는 거 되게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밴딩이 이중으로 들어갔고 안에 스트링도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편하게 친구 만날 때나 PC방 갈 때 입을 만한 무난한 스웻 팬츠가 필요했다면 극가성비로 완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는 무채색 종류만 4개인데 단연 멜란지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어반에이지의 버뮤다 와이드 카고 수초 팬츠. 요즘엔 이런 카고 디테일이 트렌드다 보니까 진짜 왕빡지만한 큰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이런 게 살짝 부담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는 이 주머니가 너무 크거나 볼드하지 않아서 딱 좋았습니다. 가격도 착한데 입기에 따라서 캐주얼하고 편한 느낌의 꼬리도 쉽다 보니까 무난한 카고 스웻 팬츠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청바지는 입고 싶은데 더운 게 문제다 싶을 때는 이 청반바지로도 비슷한 캐주얼한 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가성비로 딱 입기 좋은 데부터 그냥 흰 티랑만 입어도 멋있게 포인트 낼 수 있는 바지 두 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굿라이프웍스의 버뮤다 와이드 원턱 워시드 데님 쇼츠. 반바지가 단순히 시원해서 입는 걸 넘어가지고 이왕 입는 거 좀 더 멋있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버뮤다 팬츠만한 게 없죠. 요즘에 보면은 버뮤다 팬츠 보고 엥 저런 게 예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청반바지를 이렇게 딱 달라붙는 정핏으로는 진짜 안 입는 추세기도 합니다. 버뮤다 특유의 퐁퍼짐한 통이 부담이신 분들도 쉽게 입을 수 있게 적당한 통과 기장으로 나와서 부담없이 입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까지 괜찮아서 버뮤다 입문으로 추천드리기 딱일 것 같아요. 그냥 운동화 흰 양말만 이렇게 입어줘도 여름 캐주얼 코디는 그냥 뚝딱이고 이렇게 8월까지 써먹기가 괜찮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스타일 살릴 수 있는 무난하고 쉬운 버뮤다 팬츠 찾았다면 만족할 만한 바지예요. 컬러는 5개 중에 이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비교적으로 좀 더 쉽고 익숙하실 만한 진청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포인트로 써먹기 좋은 바지죠. 어널럭 코디의 노블 다잉 하프 데님 팬츠. 난 여름에 바지로 좀 더 확실하게 포인트 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바지가 그냥 흰 티셔츠랑만 입어줘도 코디를 쉽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아이템을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가격과 디자인이 너무 투머치하지 않은 걸 고르려고 하거든요. 얘는 컬러가 기본적으로 블랙과 브라운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에 워싱 들어간 흑청 바지가 익숙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컬러가 근데 이거 원 컬러여가지고 요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름 옷 특징이 세탁을 정말 자주 하는데 그럴 때 제일 관리가 쉬운 게 나일론 팬츠죠. 또 입기 편해가지고 여름에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바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만큼 개인적으로 나일론 팬츠는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주 입은 가성비 나일론 팬츠 중에서 가격과 디자인 모두 만족도가 괜찮았던 아이템으로 골라왔어요. 모지모지의 나일론 밴딩 베이직 쇼츠. 반바지는 무조건 시원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실 만한 기장과 소재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에 만 원대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괜찮은데 허리 스트링까지 알뜰하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 힙한 느낌으로 입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두세 장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랙 한 장에다가 마음에 드는 컬러 한 장씩 해가지고 블랙은 집이나 동네에 마실 나갈 때 그냥 편하게 잠옷처럼 막 전투용으로 쓰시고 컬러 들어간 건 피크닉이나 해변 같은 곳을 놀러 가실 때 분위기 낼 때 쓰기 딱이겠더라고요. 좀 더 코디할 때 써먹을 만한 아이템을 찾는다면 필루미네이트의 나일론 원턱 카고 쇼츠. 여름에 시원하면서 좀 멋있게 코디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버뮤다 느낌의 나일론 팬츠가 확실히 스타일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바지의 통이나 기장이 또 너무 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셔츠 같은 아이템이랑도 조합이 괜찮았어요. 사이즈 고민 최대한 적게 하실 수 있게 허리 스트링이 들어갔고 혹시라도 카고 포키 디테일이 너무 흔한 거 아니야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허벅지 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작게 디테일로 들어가서 스트릿한 무드에 쓰기도 괜찮겠더라고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 블랙이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리긴 좋을 것 같아요. 전 근데 블랙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루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흔해 빠진 파란색은 아니고 약간 청록색이어가지고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주의하실 점은 옆에 카고 포켓에다가 실제로 물건을 막 넣기 시작하면은 핏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바지로도 좀 더 깔끔한 코디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치노 반바지가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건 그라미치의 G쇼츠 치노. 얼마 전에 추천드렸던 여름 셔츠들과 입기 딱 좋은 깔끔한 면바지인데 면 반바지들 중에서도 적당히 얇은 두께감과 퀄리티 있는 원단이 강점이 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0대 후반 분들 중에서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입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디자인도 유행을 타지 않는 손에서 딱 무난하게 나왔는데 아웃도어에서나 쓸 법한 이런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서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상의 밑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러프해가지고 코디에 포인트 주기가 좋더라고요. 컬러
컬러 옵션도 다양했는데 저 베이지 컬러가 제일 쉽게 입기가 좋을 것 같고 올리브 컬러도 여름에 기본 티들과 매치하기 정말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바지치고는 좀 비싼데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매일 입기 좋은 깔끔한 반바지로는 저희 채널에서 콜라보로 제작한 쿨링 릴렉스다 하프 밴딩 팬츠를 추천해볼게요. 여름 난치노 코디에 써먹기 좋으실 만한 깔끔한 핏인데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추천한 바지들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반바지 말고 긴 바지 찾는다 하신다면 이미 올려놓은 영상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쉽게 하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